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IBS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에서 연구위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회현상들이 바로 이러한 비선형 동력학적 연구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날씨 예측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 그리고 인간사회의 어떤 주식시장의 변동 양상 등을 예측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비선형 현상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비선형 동력학이라는 학문은 결국에는 이와 같이 자연 혹은 그 사회 속에 존재하는 혹은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혹은 굉장히 혼돈적인 상태로 보이는 자연 현상의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물리적인 그 어떤 결정론적인 그 질서를 이해하고 발견하고자 추구하는 학문의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분광학의 아마 가장 그 기본적인 연구 방식은 이제 프리즘을 이용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빛의 파장대별로 나뉘어져서 이제 무지개 빛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가장 초기 단계에 시작된 분광학 연구라고 한다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이제 나노미터 수준의 그 분자들의 동력학을 초고해상도 시공간 분해능으로 이미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 세포 내부는 사실 굉장히 작은 생물 분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그 구성되어 있는 복잡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구조들을 일반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방법이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특정한 어떤 분자에 선택적으로 바인딩할 수 있는 형광 입자 혹은 형광 단백질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집어넣어서 바인딩을 시킨 다음에 그 형광 분자에서 나오는 신호를 봄으로써 형광 세포 내부 구조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된 분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그 형광 분자를 이용한 그 이미징 관찰 방법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주입한 형광 분자가 물리적, 화학적으로 강한 빛에 노출됐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빨리 찍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찍기도 힘든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형광 이미징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이 분광학적 그 기법을 적용해서 형광 분자에 부착 없이 있는 그대로의 분자 고유의 특성을 이미징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연구가 시도되어 왔는데 바로 이러한 분야가 저희 연구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레이블 프리 방식의 형광 시스템 개발입니다. 최초의 저희가 개발한 간섭 산란 현미경은 실질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요. 이 마이크로스코프를 개발할 최초 당시의 목적은 이제 유리 표면 위에서 움직이는 수나노 크기의 금속 입자 혹은 이제 바이오 고분자의 운동성을 초고속으로 촬영하기 위한 장비로 개발된 거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 장비를 저희 독자적으로 개발하면서 과연 이 장비를 이용해서 세포 이미징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로 세포 이미징을 시도해 봤을 때 기존 광학적인 현미경에서 나타나는 세포 이미지와 비교해 볼 때 세포 내부의 훨씬 복잡한 구조와 미세한 구조들이 빛의 간섭 현상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간섭 산란 현미경의 생물학적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 학회지에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세포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베지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마치 굉장히 차량이 많은 이제 고속도로의 그 이제 인터체인지 부분에서 저희가 원하는 특정한 차량을 딱 선택해서 추적하는 그런 양상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적하는 차량을 이제 최종적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이 도주하고 있는 주변의 길의 길이, 길의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차 주변에 얼마나 많은 다른 차량들이 운집해 있는지 그런 교통 상황을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그 차량을 이제 포획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포토스몰 마이크로스코피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그 레이블 프리 혹은 형광 현미경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적하고자 하는 차량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면 그 차량이 차량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제가 설명드린 간섭 산란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이 도주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 바이오 분광학 기반의 바이오 이미징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장단점이 분명한 서로 상이한 이미징 시스템들이 결합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여러 동료 연구자들은 현재 서로의 그 시스템의 장단점들을 잘 이해를 해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제가 속한 연구 그룹이 향후 나가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